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제가 젊은 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잠시 몸을 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금 이제 경제단체들이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만은 뭐 경제단체 가운데 그래도 정경련이 맏형 같은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회장을 뽑지 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공석이 되면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 눈치를 좀 봐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정치인을 그냥 꼽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김병준 씨가 뭐 그렇게 정치인 치고는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논리도 분명하고 소신도 있고 원칙도 분명한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뭐 아는 분이고.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단체에 김병준 씨가 가야 될 자리는 아닌 거죠. 그걸 보고 내가 참 웃음이 아니고 저 양반들 진짜 한심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래발전위원장 겸 회장 직무대행이 김병준 씨를 국민대학 계셨고 노무현 때 이제 총리 후보까지 올라가셨던 분이죠. 경제단체 중에 가장 큰 단체가 경총하고 그다음에 전국경제인연합회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죠. 최순실과 관련된 그런 사안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역사가 오래된 경제단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정치인을 꼽아가 한시적이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참 저 양반들이 뭐 사람들 좀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그거 보고 너무 놀랬습니다. 야, 아무리 인사를 회장을 못 뽑아가지고 좀 난항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김병준 씨가 가야 될 자리는 아니거든요. 이건 분명합니다. 민간 단체에 왜 김병준이란 정치인 출신의 사람을 거기다가 임명하느냐 이야기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저렇게 인사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장 오늘 조선일보에 사투리 실렸네요. 경제단체, 경찰, 기업에서 연이어 나오는 납득할 수 없는 인사들. 지금 뭐 KT의 인사도 잡음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경찰 인사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국민들이 뭐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보편적인 상식과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의 그런 관행에 따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인 출신을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단체에 임명하는 건 아닌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좀 분발해야 되죠. 인기란 것은 한순간에 그냥 곤두박질을 칠 수가 있으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